친절한 최 PD가. 아, 저희 오늘 드레스 코드 뭐죠? 아, 브라더. 레드. 상당히 조금 거의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야 지금. 맞아. 누가 봐도 응티 온 사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 산으로. 어,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갔다고? 아니 직진. 아니요. 사실 제가 길 잘 찾는 편은 고맙습니다. 길치예요. 나 진짜 처음 가봐. 우리 너무 이공인가? 너무 코로나 뻔했나? 아니 뒤에 카메라 좀 넘겨볼까요? 우리만 나오는 것 같아. 두 분 들고 네네.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서 떠넘기네. 우리 무슨 얘기하지? 애들이 지금 지네들이 찍다가 귀찮다고 떠넘겼고요. 힘들어. 이제 화정체육관 앞에 도착을 했군요. 도착을 했습니다. 왜죠? 눈물 때 도착했죠? 왜죠? 제가 어떻게 아시죠? 갑자기 해야 됐네요. 멋있다. 네, 그 화정체육관 앞에 있거든요. PRO. PRO는 뭐야? 올해 2021년 갓 20살이 되신 21학번 분들과 이제 2학년이 되시는 20학번 분들 아니 그 외 더 고학번 분들 고려대학교 학우분들에게 이 응원 문화를 저희가 전파시키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그거 처음 봐가지고 신촌 쪽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고
이제 이곳으로 오늘 있었던 고려대학교 응원 OT, 고려대학교 응원을 더하다 마지막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학우들과 직접 만나며 응원하는 날을 기다리며 저희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전체 차렷! 학우 여러분들께 동례! 응원 OT가 끝났습니다. 2021학번의 첫 번째 오프라인 행사였는데 그게 응원 OT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가 너무 그다음 뭐라 하지?